취약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가렌 자체가 걸어서 가는 챔피언이기 때문에 자이라의 뭐 휘감는 뿔이라든지 올가미동분들 하게 되면은 이지열이라든지 다른 뭐 N이라든지 이런 딜 챔피언들 붙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허둥허둥 되다가 이거 죽어요 그냥. 그렇죠. 네. 전체도 카타린 1킬을 먹긴 했습니다만 지금 수호자 카탈리스트 안 나왔어. 여신의 눈물에다가 수호자 카탈리스트 그 재료템만 갖고 있거든요. 이거 많이 기울었는데요. 딜러라인드 딜템이 없죠 거의. 없다고 봐야죠. 야 이거 북경김치 이거 진짜 웬만하면 꺼내지 않는 이상한 나라 엘리스 스킨. 아 이 악물 역시 군서체로 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은 고수족 애니를 많이 하거든요. 네네네. 가볍게 게임할 때. 네. 오늘의 기분이 좋다. 쟤 때문에 애니 때. 스킨을 다 외우겠어요 진짜. 네. 하도 옆에서 애니 애니 거려갖고. 어? 근데 이거는 좀 위험한데. 아, 군수 스킬 그냥 잡히네. 다행이네요. 어, 이거 너무 신나게 갔는데? 네, 아모모가 제가... 어, 근데 스틸 했어! 스틸 했죠, 스틸! 스틸 했죠? 강타로, 그쵸! 근데 뭐, 북경김치가 궁극기 안 쓰고 그냥 겸허하게 죽었습니다. 그래도 이신이 가져가면서 카사는 이렇게 좀 힘들어요. 네. 균열이동 스택 쌓기가 좀 힘들거든요. 네, 저런 상황에서 북김이 약간 좀 짜증을 부립니다. 예, 쟤도 게임하면서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내 애니가 와야, 죽었잖아. 아니, 나의 소중한 애니가 죽어버렸다고. 와야 할 때 안 오면은 왜 안 왔냐고 짜증을 부려요, 쟤도. 그게 왜 안 와서 그런 게 아니라 애니가 죽었기 때문이에요. 내 사랑하는 애니의 몸에 스크래치가 났기 때문이죠. 그니까 느낌이 이상하게 평소에는 굉장히 그 남자다운 거 아시죠? 굉장히 그 마음 넓고 푸근하고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지 그런가요? 그런 스타일이죠, 굉장히. 네, 저는 느낌한테 갈굼밖에 안 당해봐서 딱히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남자의 갈굼이죠. 평소에는 뭐래도 뭐 야메롱다 딱 이런 스타일인데 애니만 하면 야메떼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비슷해요. 그 고영기설도 핑크와드 같은 거 잘 안 봐가지고 그러면 화내잖아요. 성애자끼리 서로 그런 거 모르시나요? 뭐 조금 이해할 것 같기도 하고요. 응? 서로 탑블레이드, 야! 그 와중에, 완전 이건 난리가 났네요. 슬슬 탑블레이드 대결에서도 맞먹은 데 잘 되지 않습니다. 가는 오, 잡아내지 못하고요. 이건 약간 원사이드 가네요. 와! 형들이라 뭐라고 할 수 없고 제가 이거 매체 역대 가장 언사이드 한 거 같진 않습니다만 인드라도 거의 저와 비슷하거든요. 매체 필링 아이콘이에요. 인드라나 나나 야 여기서 김, 드디어 김이 진짜 북김 때문이네. 북김 때문. 네. 파필패가 거짓말같이 이번에 드디어 없어지네요. 북김의 승리가 더 크네요. 1경기는 코스프레였다니까요. 말씀드렸죠. 이게 이 팀이 진짜 이길 수밖에 없는 팀이었어요. 1경기는 진짜 코스프레였어 이거 완전히. 코스프레 할 만큼 네. 그렇게 막 연기할 만큼 실력들이 되는 사람들이 아니어가지고 와 저보다는 북경김치가 더 세네요. 아, 그러네요. 근데 북경도 이제 그 100% 승률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이 경기를 접어서 약간 그거에 약간 빡친 것도 있더라고요 얘가. 난 잘했는데? 네. 그 한 경기를 져서 아 져서 100% 승률이 안 돼서 여태까지 경기 자체를 진 적이 없나요? 없었죠. 유일했어요. 지금 1경기가 그 오늘 1경기가 그 첫 패배였어요. 북팀이 중계석에서도 지진 않았어요. 센통이다 져서 센통이다. 오 그렇구나. 네. 자 이거 수상 걸렸었는데 일단 카사디가 다 빠져나왔고 이거 좋았는데요? 네, 지금 어 궁은! 궁 완전 좋은데? 멋있네. 아 근데 너무 멋있네. 자이라군도 너무 좋았어요. 맞다 오늘 녹화하고 지금 궁은 살았어. 아이 됐어. 아이 형도 됐어. 아이 됐어. 아이 궁 멋있었어. 지금 이거 잡아야 돼요. 아이 궁 멋있었어. 아이 나가. 그래 형 나가. 네. 에 창성 나가요. 나 도는 거를 또 휘감는 뿌리로 잡아주고요. 아이고.
아이 그럼 죽지. 아이 죽지 그럼. 죽지. 아이 죽지. 구김치를 잡고 죽겠다. 네. 살았어. 구김치 그럼. 구김치. 오래 사셔야 돼요. 오래 사셔야 돼요. 아이, 이거 살았어. 오래 사셔야 돼요. 이거 사네 진짜. 와 근데 어차피 이렇게 많이 밀리고 애니로 잡아보겠다고 했는데 네. 뭐 왜 이렇게 자꾸 살에 걸리죠? 상당 뒷박지기가 파괴되었습니다. 어 당황스러운데요. 소환사가 다시 아 회선 문제가 좀 약간 경기 진행이 매끄럽지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그 낙계물련이 나갔다고 해서 퍼즐 안 걸어요. 그쵸? 네, 골 뭐, 다른 선수가 나가면은 퍼즐을 걷는데 네. 낙계물련이 나갔을 때 저희는 절대 퍼즐을 건지 않습니다. 오늘따라 네. 마침 LPL 듀오가 준비한다고 네. LPL 틱한 일이 많이 일어나네요. 저분에게 뭐 인터넷 회사 컴퓨터 문제 그런 거 없어요. 손가락 문제예요. 자기 손가락이 네. 그냥 게임 종료를 눌러요 습관적으로. 아. 네. 와 오늘 다시 재평가예요. 지금 당군 1경기 때 아 리신 뭐냐고 단신 뭐냐고 막 이랬는데 지금 6킬 0대 5호씨입니다. 와 아무무가 초반에 말린 게 너무 커요. 네 그게 너무 컸죠. 네 가뜩이나 정글 이미 기본적인 실력 차이도 있고 상 그 챔프 아 이거 아이고야. 설마 보고 피한 건 아니겠죠? 그냥 뭐 약간 무빙 있었거든요. 그때 완전 망했고요. 아 살았어요 그래도 전멸. 와 예선님들이랑 거의 포기했죠. 네. 네. 난 그냥 탑만 밀겠다. 네. 네. 나중에 이제 정치할 때 네. 내세울 수 있어야 되거든요. 뭔가 자신의 카드가 있어야 돼요. 정치를 하게 되면은 아, 난 탑 이겼다. 탑 CS 이겼고 킬도 이겼고 탑 포탑 이겼다. 그쵸? 네. 자기 위안이라 삼아야죠. 네, 그렇죠. 와 작은 느낌을 무시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와 정확하게 빈도전설과 원딜과 미드가 붙어있다가 한 방에 그냥 버려. 빈도전설 살았어요. 빨간팀 포탑이 파괴. 와 사실 아까 저희가 게임 시작 전에 네 단체로 저희가 서버에 다 튕겼거든요. 아 네네네 아이디야. 그때 어? 서버가 나갔어요. 궁극기는 좋습니다 항상. 그때 서버가 나갔어야 됐어. 아 틀이 없어요. 아까 당군형이 나한테 중계되지? 형이가 중계되지? 할 때 네. 안 된다고 했었어야 됐는데 안 된다고 안 되는 게 어딨어요. 까라면 까야죠. 남들이 모두 예스라고 할 때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어야 되는데 제가 그게 없었네요. 와 서렌도 못 치겠는데? 서렌 전에 끝난 것 같은데요. 3초 남았습니다. 몰래맹이면 나름 어느 정도 버텨주고요. 자 서렌으로 자존심 당군의 당군 아 당군 1 에 1데스 아 무슨 이지열이 저렇게 안 죽어. 근데 기운을 죽겠죠. 아유 잡아야지. 잡아야죠. 그럼 잡아야죠. 북경이 살아요. 네, 이제부터 이제 역전하는 거예요. 어, 네 이거 용기 했거든요. 여기서 역전하는 거예요. 끝났네요. 역전. 그러고 보니까 제가 이렇게 네. 좀 이런 경기 할 때 항상 물어보는 건데 만약에 지금 이프팀이 승리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있어요. 뭔가 있어요. 그냥 아 근데 이거 좋냐. 운영이 왔는데 차내고 국경김치 사나요. 이거 멘붕인데 다 죽죠. 괜찮아 형들 아직 억제기 하나 있어요. 아 이길 수 있어. 아 우리라고 블레이즈 안 되라는 법 있어요? 에이 괜찮아요. 괜찮아 블레이즈 떨어졌는데. 아니 블레이즈 아 3억제기 그거 몰라요? 블레이즈 그 전설의 경기. 아 우리라고 블레이즈가 안 되라는 법 없죠. 어제 약간 떨어졌어요. 빗둘 안타깝네요. 갔네요. 갔어요. 영혼 약탈. 본인의 영혼이 약탈되고 있어요 지금. 이거 정말 그쵸? 카사딘의 마지막 전심이거든요. 아 지금 쌍둥이 타워가 다 없거든요.
자녀가 없어, 자녀가 없어. 예. 애가 없어. 노년이 쓸쓸하지, 이렇게 되면 넥서스가. 애가 없는데. 타워 10개. 아, 이거는, 이거 잡겠죠? 이거 약간 센 던지기 시작하는데. 좋다! 좋아! 마무리 중 화살. 마무리 되죠? 그동안. 네. 님들, 집 터져요! 넥서스 지키나? 집 터지죠? 이거는 거의 포기한 상황에서 마지막 잡아내려는 움직임이었던 것 같아요. 위에 노피엄. 아니야, 지킬 수 있어! 할 수 있어! 못해. 할 수 없어! 올리맹근 거, 사토스 형제! 형제! 아니, 그 말고.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 이거 역시 레전드인데도 제일 빨라요. 빨리 빠져야 되는데. 지킬 수 있어요! 어. 그럼! 또 던지네? 아, 또! 근데 넥서스를 쳐! 아, 대웅이 형. 아, 그렇지. 어, 이건 살았네. 스타 제자리 대기. 아, 이거 완전 지옥이네요. 빨강 팀 억제기가 파괴되었습니다. 던진직 즐기고 싶거든요. 아, 붕대 던지기 마치지 못했고요. 게임 끝났습니다. 아이스게임TV LOL 매치업 3경기 퍼진 OMG팀이 승리를 가져가면서 2-1로 저희가 이겼네요. 졌네요. 이겼어요. 좋습니다. 파필패보다는 부김이 더 세네요. 자, 가리온 팀 EP팀의 벌칙은 헌혈의 집에서 헌혈하고 받은 기념품인가 기념물인가요? 그리고 헌혈증까지 모두 저희에게 후진별로 증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죠. 뭐 사회 봉사도 하고요. 네. 회사 와서 회사 직원들에게도 봉사하고요. 그렇죠. 네, 그럼요. 좋은 일 하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네, 졌어도 저희는 행복합니다. 네. 네. 아무튼 뭐 이거 뭐 보나요? 안 본다고 합니다. 지금 너무 그 그래프가 너무 쏠려 있어서 그냥 안 본다고 하네요. 제가 지금 얼마 만에 이기는지 모르겠네요. 진짜로. 기억이 안 나요. 처음 아니신가요? 처음인가요? 이긴 적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네. 뭐 패자 인터뷰 준비되어 있나요? 없이? 없이 뭐 아무나? 네. 아, 이거 진짜. 결국은 기분 나빠하실 게 아니에요. 지긴 졌지만. 아, 기분 안 나빠요. 그렇죠. 저. 좋은 일 하는 거니까. 아, 누가 기분이 나쁘대, 누가. 기분 되게 안 좋아 보이시는데? 누가 기분이 나쁘대. 되게 안 좋아 보이시는데요? 형들. 완전 안 좋아 보이시는데요? 동생만 아니었으면 막 욕할 것 같은 기세인데요? 죄송합니다. 막 눈에서 막 살기가 뽕아 나오는데요?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네요. 예. 저 이거 너무 좋아요. 어떡하죠? 저 이거 있잖아요. 저 이렇게 깐죽거리는 거 처음인 것 같아요. 이게 좀 없는 거 맞나 봐. 진짜로 화 많이 내셨어요? 아, 왔네요. 에이스 왔네요. 자, 에이스가 왔습니다. 네. 인터뷰 한번. 자, 오늘 1경기에도 어제 선전해줬습니다만은 그 초반에 헤카림의 한 번의 갱킹으로 인해서 좀 힘들었었죠. 그래서 결국은 1경기 때 같이 멘붕 하셨었는데 1경기 때 왜 멘붕 하셨던 거예요? 당근에서 뭐라 그랬었다면서요? 아, 울 뻔했어요. 왜요? 조용히 투더문 배경음 들으면서 막 울 뻔했는데 네. 그게 게임에 들어갈 때 네네. 카사딘이 나온 걸 보고 헤카림이 처음에 미드만 올 거다 라고 말을 했는데 당근이 자꾸 딴 데 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당군 형한테 이제 저도 모르게 이제 저녁 8시 이후기 때문에 아 북스터 모드 네. 발동이 돼가지고 네. 저도 모르게 했는데 네. 이 경기 때는 그래서 이제 스카이프를 끄고 아예 끄고 그 보시 배경음을 들으면서 마음을 찾아봤죠. 그럼 아예 팀원들과의 그런 호흡이라든가 그런 게 없었던 거네요? 채팅으로만 했어요. 야, 역시 북스터. 그렇죠. 아, 3경기 때는? 3경기는 이제 희망이 보이니까 이제 다시 스카이프 키고 네. 정말 말씀드렸지만 얘도 정상이 아니에요. 멘탈이 엉망이에요 진짜. 아, 그럼요. 그 노래 들으셨네요. It's fast time. 아이, 그럼요. 아이. 그날을 주사바늘에서 구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데미지 보세요. 와, 이거 미터기 뚫어버렸어요. 이거 거의 뭐 그 와우에서 그 딜미터기 리카운트로 치자면 이게 총님이거든요. 토탈님. 아, 기가 막힌데요. 획득한 골드 뭐 보고 싶으신가? 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쨌든 팀의 승리를 이끄는데 1조를 했고, 당구는 이제 멘탈 좀, 또 그 사람도 워낙 기분이 롤러코스터로 그렇죠. 타기 때문에 2경기부터 이미 하늘에 떠 있었어요. 네. 1경기 때 갔을 때는 막 어깨 조물조물해서 됐어요. 나 미안해요. 졌어요. 이미 끝났어요. 나는 이미 멘탈 포기해졌어요. 나를 선택하기 위해서 정말 미안해요. 이러더니만 1경기 때는 단박도 아니고 단박박이었어요. 2경기 때 갔더니 뭐라는지 알아? 연기 이 정도면 괜찮았어? 이러고 앉았더라고. 연기는 무슨. 아유. 아이고. 아무튼 진짜 수고하셨고. 네. 저희는 했어요. 우리는 뭐냐? 염청교 브라! 댄스! 그렇죠. 지난주에는 정말 빡쳤었지만 아 이번 주에 우린 다시 형제예요. 그럼요. 너도 이번 주 일단 오늘까지 형제 아니야. 분열을 하는 거 봐서. 아,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매치업은 여기서 마무리가 됐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 LPL 듀오 매주 금토일 오후 5시 많은 시청 또 부탁드리고, 또 이번 주 토요일 8월 24일 오후 4시에 티켓팅은 1시부터 하고요. 올림픽 공원 K아트홀에서 NLB 오프로 경기가 진행됩니다. 결승전 정말 대박 매치가 아마 될 거예요. 뭐 일단 그럼요. 한쪽으로 쏟으니까요.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다른 소소한 이벤트 거리도 많이 준비해 놨으니까 또 많이 보러 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그만드리고 오늘 방송 여기서 종료가 되고요. 또 내일 또 좀 더 재밌고 알찬 방송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진행해 이화진, 그리고 옆에 도움 말씀 주셨던 고영기 해설, 그리고 또 도움 말씀 주셨던 애니성애자 북경김치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